병든 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다 제하고 나면 40도 못 산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걱정거리는 딱 하나 있죠. 장가를 많이 못 가니까 이제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아니 이런 창은 윤한기 선생님 정도 되셔야 이런 거 하는데 제 말이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일랑 말단계. 아니 근데 장가 못 가서 걱정인 사람은 네. 주기하고 여기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아, 여긴 그냥 뭐 본인이 선택한 싱글이지만 아, 네. 남상일 씨는 눈만 조금 낮추면은 방송국이라는 데가 원래 네. 이쁜 섹시 공장이잖아. 그냥 여기만 해도 지금 얼마나 여기는 없나? 아니 이런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네. 나이가 들면 아, 나는 멀쩡해. 나는 멀쩡하고 나는 정상인데 옆에서 아이고 주차기야 노망이 왔나봐 망령이 왔나봐 저 사람 왜 저래 제일 그 들을까봐 걱정되는 게 옆에서 그게 재밌네. 아니 엄영수 씨 저하고 일기 동기인데요 여자 흉내내는 거 처음 봤네. 주로 남자만 성대모사 하셨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걱정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나이 드니까 이런 게 걱정이다. 첫 번째 공감 사연의 주인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나이 드니까 걱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유랑기 선생님, 배우자의 늘어나는 약공지가 걱정이다. 참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요. 예. 그래도 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희 뭐 걱정거리는 사실 제 아내에 대한 걱정이죠. 다른 거요. 뭐 이제 걱정할 게 없고, 근데 그냥 약공지가 이제 갈수록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디가 편치 않으세요? 그게 걱정이에요. 제 아내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식도암 말기로 그때 당시로는 뭐 생존율이 0.3%도 안 될 정도로 그랬는데 수술을 우리 가족들이 원해서 이제 그 수술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이제 뭐 수술 도중에 뭐 끝나는구나 할 정도로 각오를 했어요. 근데 기적같이 이렇게 참 살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금 다 돼가니까 이제는 그 걱정에서는 벗어났는데 근데 그 이후로 약봉지가 하나 둘씩 이제 모든 그 체력이 이제 약화되고 노화가 또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집사람 뭐 영원히 함께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좀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걱정거리는 그